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남편에게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 현재 시가 6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법무사님이 계산해 주셔서 냈는데, 5년 정도 지난 후에 현재 시가와 똑같은 6억 원에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면 자식이 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군요. 사연 들으신 소감 어떠세요? 네, 일반인분들이 아무래도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는 증여세 때문에 사전에 이제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상 이런 증여 신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형의 지금 증여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나 네, 봐요. 맞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그냥 다시 팔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건가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모 같은 예, 상황이네요. 세모입니다, 네네, 세모. 세모.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이제 증여 신고서 작성하고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증여하고 취득세만 내고 끝나는데 사실 이게 세무 신고를 별도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세청에다가. 네, 그래서 내가 이거 6억 원이라는 이 증여 금액을 이제 확정하는 그러한 증여 신고를 통해서 취득 가액을 잡아 두셔야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거였네요. 또 하나 물어보신 게,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자녀가 대신 내줄 수 있냐? 이것도 물어보셨거든요. 아, 네.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왜냐면 자녀가 이렇게 대신 내줄 수 있냐? 원래 그판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판 이제 부모가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자녀가 낸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녀가 그 증여한 거죠. 돈만큼을 예 이제 배우자한테 아 저기 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증여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예, 함부로 이렇게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증여할 때, 네. 그러면 이제 증여받는 이제 자녀가 내야 되는 건데, 그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그걸 또 내주시면 되는 거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네.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안 되겠네요. 됩니다. 내야 될 세금조차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합쳐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증여를 받은 그런 느낌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세금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우리 누구나 그렇죠. 뭐 많이 소득은 없고 많이 차익은 없고 세금은 제일 조금 내고 싶은 게또 사실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네. 지금 사실 사연자님도 차익은 좀 남기고 소득은 좀 세금은 좀 절세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취득가액을 이제 좀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어쨌든 아파트는 시세가 계속 좀 상승하기 때문에 또 처분할 때 되면은 그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할 당시에 내가 뭐어이 취득가액이 시세다라는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래해야 된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할수 있고 그 매매 사례가가 없거나 그 매매 사례가가 유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감정평가로 이제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둔다면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우리 결국 5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계절,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계절이자, 부가가치세는 저번에 냈죠, 또. 예. 이번 또 이제 양도소득세의 계절. 굉장히 이제 세무적으로 이슈가 많은 계절인데, 우리 양도소득세 지금 내야 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팁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나쁘시 알아두어야 하거나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판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게 되고, 같은 해 예를 들어서 뭐두 번을 했다. 그러면은 합산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둘다 예정신고만 하고 놓쳤다고 한다면, 작년에 그게 두개판 금액을 올 5월 달에 확정신고라는 신고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처분 순서나 처분 시기에 따라 상당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이런 팁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소개해드리자면 암호화폐도 요즘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 암호화폐에도 뭐 세금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안이 발의된 상태죠. 세무사님 입장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도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 그걸 떠나서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어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어가지고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내가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내가 많이 벌 그런 근로 의욕, 뭔가 그 노동력을 막 쏟아 부을 그 의욕을 꺾을 정도의 또 세금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많이 번 사람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